동쪽 지역에서 온 편지예요. 도마뱀 사부, 황소 사부, 독수리 사부 다 당했군. 이 넓은 중국 땅에 있던 그 많은 궁푸 사부들이 사라졌다. 마을 잔치에 간 게 아닐까요? 뭉키! 왜 난 초대를 안 했을까? 카이가 그들의 길을 빼앗았다. 이제 남은 건 우리들 뿐이야. 대사부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할 수밖에. 주민들은 대피시켰나? 네, 사부님. 그래, 멘티스. 아직입니다. 어? 저기, 저기 봐요! 황새! 멋지네, 싸구려 돌덩이. 네가 감히 여기 어딘 줄 알고 발을 디뎌? 한심하고 모자란 것들. 우후의 대사부가 아직도 그렇게 좋은 건가? 더러운 입에 담을 조남이 아니다. 더러운 입이라고 해도 야옹이가? 난 늘 그 옆에 있었다. 피를 나눈 친형제처럼. 하지만 그는 날 배신했어. 됐고, 내 그자가 이런 걸 남김없이 다 파괴할 것이다! 가자! 야옹이한테 채이니까 어떠냐? 우구의 대사부님을 욕되게 할 생각하지 마! 왜 안 돼? 나도 당했는데. 멘티스! 나야 나! 네 절친! 미안 타이그리스! 미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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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부님! 나에게 데려오라. 참아, 넌 포한테 가야 돼. 사부님, 제발. 내 오늘 진정한 기의 힘을 보여주마, 형제여. 안 돼. 대사부님, 용서하세요. 대답해봐, 우웨이. 용서해 줄 건가? 이 제이드 궁제는 파괴할 수 있어도 너는 절대로 성공 못해. 예전처럼 널 막을 자가 있으니까. 누구? 그 팬더? 키가 세긴 세더군. 하지만 그걸론 부족해. 보나마나 이렇게 될 게 뻔하니까. 아니, 그 마을 모든 팬더도 마찬가지고. 됐다. 보, 준비됐길 바란다.